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의 대안주 두 가지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풍력과 관련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동국 SNC를 한 분이 주셨고요. 여기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기왕이면 우리가 신상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대명 에너지를 한 분이 주셨습니다. 동국 SNC와 대명 에너지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동국 SNC부터 볼까요? 네, 일단 이 회사는 풍력발전기 핵심의 윈드타워 네. 쪽을 자체 기술로 생산을 하죠. 그래서 한때 신한풍력발전이라고 관련돼서 좀 부각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제 DK 동신이라는 회사까지도 갖고 있는데 이 칼라 인쇄 강판 쪽에서 강점 있는 회사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또 발표됐던 이유가 2030년까지 480기가와트 풍력의 신규 설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작년 기준에 연간 설치량의 한 3배까지는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테마의 흐름들로 이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좀 단점은 이런 이슈가 많이 나왔을 때 주가가 좀 강한 쪽은 이슈가 좀 없으면 또 흔들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약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내 쪽의 모멘텀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5년 동안 준비해서 한 114기가와트 해상풍력 허가를 받았고요. 이 작년 연말 이후에 순차적으로 착공에 돌입하게 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신한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거기다 보니까 한 16만 가구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인 염수봉 풍력발전 관련된 공급 계약들이 있다 보니까 네. 최근에 나왔던 뉴스죠. 그렇게 되면 작년 매출액의 한 10% 정도까지도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모멘텀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들인데 한때 작년에 실적 생각보다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위축됐다가 이제 다시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좀 변화가 좀 들어오는 처음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매출 증가가 꾸준히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좀 늦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의 흐름들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반영한 뒤에 네. 변화를 좀 지켜볼 수 있겠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국 SNC를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주셨고요. 이번 주에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 핵심 윈드타워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국 SNC를 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대안주인데 대명에너지를 주셨습니다. 자, 네. 대명에너지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괜찮을까요? 네,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제가 그 신규 상장주를 고른 이유가 뭐냐면 네. 테마라든지 산업이 있을 때 보면 일단 두 가지를 좀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게 이제 산업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조금 전에도 유럽 얘기를 하셨지만 만약에 유럽 쪽을 보게 된다면 유럽의 직접적인 연관성 관련 매출이 있는 회사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풍력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뭐 우리가 상강 MT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CS 윈드 잠시 얘기 나왔었고 동구 SNC도 있는데 물론 이 회사들 다 좋습니다. 다 네. 좋은데 시장이란 게 항상 어떤 새로운 테마죠. 새로운 종목들을 이렇게 계속 대안으로 찾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은 회사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그 풍력 쪽에 새로운 수혜주라는 측면에서 아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날짜를 보기에는 5월 19일 날 상한가에 좀 진입이 됐는데 방금 말씀드리니까 풍력 쪽의 어떤 새로운 테마주, 그러니까 풍력 쪽의 어떤 새로운 수혜주, 이런 그 새로운 신상이 나타났던 그런 효과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주가 급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풍력, 신재생 쪽이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아마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회사 내용만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풍력전지 태양광 쪽에 개발, 설계, 조달, 시공, 거기다 운영 관련까지 하게 되면서 발전소 수익까지 다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민간 발전사 중에서 풍력 발전 사업 점유율도 현재 1위 업체입니다. 공기업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3위고 민간 쪽에서는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태백이라는지 고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 완료를 했고 올해 또 이제 추가적으로
건설이 완료될 이 풍력 발전 단지가 원동, 김천, 금성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건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2022년도에는 수익이 발생이 되는 발전소는 7곳이 되고요. 거기다 그 용량이 265메가와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만 해주고 끝이 아니라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발전 수익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통신사와 같은 그런 안정적인 영업 이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될지 모르겠지만 가이 해상 풍력 여기에 400메가와트고요. 규모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 다도 해상 풍력 800메가와트. 이게 풍력 발전 사업 단지 사업을 또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영역을 또 확장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린수소 연료전지 사업과 가상 발전소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너무 많은 걸 지금 벌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 대표가 30대더라고요. 보통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젊은 오너가 많은데 이 큰 제조업 산업에서 이 젊은 오너가 있다는 게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풍력대학원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력들을 가지고 이 젊은 30대 대표이사님이 네. 앞으로 또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도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명 에너지를 아주 네. 세세하게 분석해서 조사해 오셨군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대명 에너지 일단 뭐 좋은 건 알겠고 이제 가격 전략을 네.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금요일에도 그랬고 네. 목요일에도 그랬고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제는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거래량이 많이 좀 발생이 된 게 이게 순수하게 매수 거래량이라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를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좀 아래에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가는 19,500원에서 2만 원 이렇게 좀 설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손절 목표가는 2만 4,000원, 손절가는 1만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명 에너지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의 신상주다라는 네. 의견으로 가격 전략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 동국 SNC도 보겠습니다. 네, 일단 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렸다가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런 패턴으로 보게 되면 약 한 5,400원대, 500원대 정도가 단기 좀 저항이긴 한데 이를 돌파를 하는 거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5,200원대 밑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일단 1차 저항대 돌파하게 되면 한 6,000원대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손절가는 다시 신저가가 이탈하게 되면 4,900원대 정도에서는 또 손절을 해야 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국 SNC의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각 M&T뿐만 아니라 동국 SNC와 대명 에너지까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을 두 분께 간단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항상 월요일은 밀린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외국인들 선물 동향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왔던 내용 가지고 시장도 움직이지 않나 싶은데 원전 쪽이라든가 사이버 보안 이런 쪽도 살짝 눈길이 갑니다. 네, 여기까지.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미정상회담 쪽을 좀 살펴봐야겠고요. 정태근 팀장입니다. 네, 지난주 좀 잘 버티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잘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잘 버텼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대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괜찮아지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정부였던 테마주라든지 그리고 바이든 방문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잘 버텼던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 위에 플러스로 이제 또 새로운 수혜주가 나타나게 되면은 거기도 공략을 잘 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셨고 이번 주 전략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